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큰 농지, 농장할 만한 그런 참은 땅에 하나서 현장에 지금 왔는데요. 이 땅은 평탄 작업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도로보다 푹 꺼진 땅이었는데 지금은 성토 평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앞에 보면 황무지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뭐 작물을 심는다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투경작물 할 만한 하우스 시설 그거는 이제 투경작물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참은 땅이나 보여지고요. 때로는 또그 버섯 뭐 재배사라든지 뭐 그런 공장형 버섯 재배사 이런 용도로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선에 자그저 카카오 지도하고 또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초전 고산리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읍내로 가는 벽진면 소재지 거쳐서 성주 읍내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제가 천천히 왔는데 한 1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벽진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저희들 사무실이 있는 성주 읍내입니다. 성주 읍내 저희들 사무실에서 30번 국도를 쭉 타고 벽진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우회전해서 산길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오늘 현장까지 쭉 도착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약 1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천천히 가도 13분 만에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이제 수촌리 우리 벽진면 소재지 거쳐가지고 쑥 돌았는데요. 바로 이제 컵라면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까지 이 정도로 큽니다. 땅이 크죠? 4,103평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쭉쭉쭉 돌아가지고 오늘 차를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13분, 성서 계대 기준 한 40분 정도 하면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땅그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저 뒤에서부터. 자, 길이 약 165m 정도 되고요. 폭은, 자, 뒤에 쪽에 폭은 지금 보면은 82m 정도 되고, 중간 지점의 폭은 87m. 그 다음에 앞부분에 폭은 약 80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쪽에서 한번 재볼까. 여기 보면은 약 156m. 자, 총 길이가 보면은 165m. 도로에서 저 뒤에까지 165m 정도 길이가 되고요. 폭은 82m, 87m, 약 80m 정도의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건물 짓는데 또 하우스 재단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짠. 자, 지적 편집도 이렇게 폈습니다. 우리 땅은 오늘 보면은 두 필지입니다.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 두 필지로 이루어진 땅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남양의 땅인데, 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양의 땅인데, 6시에서 7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다. 조금 틀었다. 그래서, 남양이지만은 남서향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이 오늘 안 돼가지고, 이게 지적정리를 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계획이 안 됐습니다. 지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지적도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적도.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1166-1번지입니다. 두 필지인데요. 여기도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두 필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주군 도로입니다. 성주군 도로고 여기가 이 부분이 성주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부치가 건물 지으셔도 되고요. 이 땅은 생산관리지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 관계되는 농업 생산물에 관계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닥면적 약 6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 그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건폐율 20밖에 못 지어도
농업 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그것은 약 60%까지 바닥 면적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땅이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요거는 또 우리 설계사무소 소장님하고 또 성주군청 허가과하고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기농기촌 대형 하우스 특용작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특수작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 시설 하우스 부지 또 그 다음에 또 대형 공장 버섯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공장 또 농업 생산물에 관계되는 공장 또 그리고 또 야심차게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실 분들 중간에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센터를 내가지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또 분양하실 분들도 안성맞춤이 아닐까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각도로 사는 분이 알아서 용도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고 뷰가 좋기 때문에 전원주택 부지로서도 아주 좋다. 전원주택 단지로서도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예,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땅 바로 이쪽에 밑으로 논두렁입니다. 축대 공사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논두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선 접해 있고 접근성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읍내에서 한 1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바로 우리 땅으로 바로 요 땅입니다. 좌측에 있는 땅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입니다. 부지 면적은 4,103평입니다.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일반 그 20% 정도 하면은 820평밖에 못 짓는데, 농업 생산에 관계되는 공장이나 또 어떤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약 6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바닥 면적 한 60%까지 지을 수 있고요. 하우스는 거의 뭐 90% 이상 하우스는 지으셔도 무방합니다. 건물 질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지목이 여기가 답하고 전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금매 8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내가서 그 모래하고 자갈을 퍼서 이쪽으로 성토 작업을 한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지금 모래가 엄청나게 지금 박혀 있다 보면 됩니다. 자갈하고 모래가. 자, 이곳은 좌향은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정남향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가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의 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m 도로,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8m 도로, 저 지금 승용차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까지 해서 약 224m 접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는 어차피 인입이 가능하고요. 삼상이 지금 지나갑니다. 나중에 공장을 하든 뭐 하든 삼상 전기는 바로 인입이 가능하고, 지하수 정도는 또 한 개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토경작물 재배 하우스, 땅이 지금 보면 모래땅이기 때문에 바로 나무라든지 이런 걸 못 심어요. 과수농사 지으면 좋겠는데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내과에서 퍼가 와가지고 작물 짓는 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토경작물 하우스, 요새 시설 하우스 하는 데는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뭐 좀 한 1m 정도 들어 올리가지고 그렇게 뭐 수경 재배라든지 이런 거 용도로 활용하면 되고, 또 하우스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또 고온 흙 있죠, 한 m 정도 더 성토 작업을 해서 하우스를 또 시설 재배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엔 또 버섯 재배 사들이 거의 공장형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 공장, 버섯 재배 공장 이런 용도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평하네. 이건 노루똥이네. 노루.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따. 일단은 산이 넉넉하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일조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저쪽 좀 혐오시설이 산 위에 정상에 지금 고압선 대가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쪽에도 보이고 야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이 마을까지 지금 상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상수도까지 땡기는 비용하고 아니면 뭐 지하수 설치하는 비어서 어차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농사 짓 것 같으면 설치해야 되는데, 향후 이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하나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주위에 혐오시설을 해봐야 뭐 산비아래 산소 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해발도 높고 하니까 뭐 청정지역입니다. 여기가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전원주택 단지로서도 안성맞춤이 아닐까.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를 또 꿈꾸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하나 사서 센터에 이제 도로를 따고 양쪽으로 전원주택 한 4,000평 같으면은 한 18채 약 20채 가까이
20채는 좀 어렵겠다. 도로를 기부 체납하고 하면은 한 16채에서 18채 정도 나오는 곳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선 지금 접했기 때문에 여기는 도면 전원주택 단지를 한바 허가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가 넓습니다. 2차선 도로 접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바 허가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향이 좋아요. 여기 정남향이기 때문에 가야산이 지금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로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죠? 또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땅 바로 이쪽에 밑으로 논두렁입니다. 축대공사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논두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선 접해 있고 접근성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읍내에서 한 1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바로 우리 땅으로 바로 요 땅입니다. 좌측에 있는 땅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입니다. 부지 면적은 4,103평입니다.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일반 그 20% 정도 하면은 820평밖에 못 짓는데 농업 생산에 관계되는 공장이나 또 어떤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약 6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바닥 면적 한 60%가 지을 수 있고요. 하우스는 거진 뭐 90% 이상 하우스는 지으셔도 무방합니다. 건물 질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지목이 여기가 답하고 전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금매 8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내과서 그 모래하고 자갈을 퍼서 이쪽으로 성토 작업을 한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지금 모래가 엄청나게 지금 박혀 있다 보면 됩니다. 자갈하고 모래가. 자, 이곳은 좌향은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정남향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가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의 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m 도로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8m 도로 저 지금 승용차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까지 해서 약 224m 접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는 어차피 인입이 가능하고요. 삼상이 지금 지나갑니다. 나중에 공장을 하든 뭐 하든 삼상 전기는 바로 인입이 가능하고 지하수 정도는 또 한 개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토경작물 재배 하우스 땅이 지금 보면 모래땅이기 때문에 바로 나무라든지 이런 걸 못 심어요. 과수농사 지면 좋겠는데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내과에서 퍼가 와가지고 작물 짓는 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특용작물 하우스, 요새 시설 하우스 하는 데는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뭐 좀 한 1m 정도 들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뭐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거 용도로 활용하면 되고 또 하우스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또 고온 흙 있죠. 한 m 정도 더 성토 작업을 해서 하우스를 또 시설 재배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엔 또 버섯 재배 사들이 거의 공장형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 공장 버섯 재배 공장 이런 용도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평하네. 이거 이건 노루똥이네. 노루.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따. 일단은 산이 넉넉하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일조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저쪽 좀 혐오시설이 산 위에 정상이 지금 고압선 대가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쪽에도 바로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이 마을까지 지금 상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상수도까지 땡기는 비용하고 아니면 뭐 지하수 설치하는 비어서 어차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농사 짓고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향후 이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하나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주위에 혐오시설을 해봐야 뭐 산비아래 산소 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해발도 높고 하니까 뭐 청정지역입니다. 여기가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전원주택 단지로서도 안성맞춤이 아닐까. 용도가 여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를 또 꿈꾸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하나 사서 센터에 이제 도로를 따고 양쪽으로 전원주택 한 4,000평 같으면은 한 18채 약 20채 가까이 20채는 좀 어렵겠다. 도로를 기부 체납하고 하면은 한 16채에서 18채 정도 나오는 곳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선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면 전원주택 단지를 한 바 허가 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가 넓습니다. 2차선 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바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향이 좋아요. 여기 정남향이기 때문에 가야산이 지금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로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죠? 또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